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아프리카 금전화 꽃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림자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. 하나, 그리고 이렇게 V자로 둘, 그리고 6시 방향에 이렇게 세 개의 그림자가 있어요. 그림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꽃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와, 진짜 꽃 같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림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이세 가지 그림자가 없었다면 다소 평면처럼 보일 수 있는 아프리카 금전화입니다. 그러면 이 그림자를 무슨 색으로 해야 하냐?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꽃잎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은 밝은 부분은 밝은 분홍색을 조금 섞어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. 이 중간 톤에 있는 보라색과 아주 살짝 미세하게 섞어주었고요. 꽃의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자주색과 블랙에 가까운 색깔을 섞어서 진하게 해주었는데 바로 여기에 썼던 색을 그림자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역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꽃잎의 이런 잎맥의 모양이 세로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. 하지만 저는 더 짧은 가로 터치를 많이 썼습니다. 짧고 고운 가로 터치를 이렇게 많이 써주시면 훨씬 더 실제 같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. 아프리카 금전화 꽃은 표현하기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꽃은 색깔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해보셔도 좋겠죠? 자, 아프리카 금자나 꽃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.